앞머리 예쁘게 뻗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끝머리 라인을 앞쪽 방향으로 C컬 느낌으로 쭉 빼서 형태감을 말아주시면 얼굴형을 감쌀 수 있는 형태의 의구를 할 수 있습니다. 고데기를 마실 때 끝머리를 꼭 앞쪽으로 빼시면 끝머리를 뻗칠 수 있는 웨이브를 할 수 있으시고요. 반대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깨끗하게 C컬 느낌으로 살짝 말아준다는 느낌을 하시게 되면 얼굴형을 작아 보일 수 있는 언밸런스 레이어 컷을 할 수 있으세요.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